제일 먼저 2005년 을료생 닭띠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바빠질 운세입니다. 일단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학교생활이나 스터디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즐거움도 가득하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공부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마음만 굳건하게 먹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93년 개유생 닭띠는 화려한 패션쇼의 주인공처럼 빛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비행기를 자주 태워줄 텐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운이 부족하니까요.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 비즈니스와 재물은 모두에서 꽤 바쁜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과도 기대할 만한 시기입니다. 40대라면 흔히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11월에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재물을 끌어당기고 가정도 화목해지는 방법입니다. 1969년 기유생 닭띠는 닭이 알을 품듯 오랜 기간 소망하고 계획한 일이 마침내 부활할 시기가 왔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재물은 상승세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전이나 가구를 수리하느라 돈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가정에는 포근한 기운이 흐를 거예요.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집 청소를 할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11월에는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치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꽃무늬가 그려진 화려한 것보다는 무채색의 무늬가 없는 것이 좋고요. 건강운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을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을유생 닭띠는 황금보다 은이 더 좋습니다. 11월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거나 가벼운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활력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금이나 도금처럼 노란색보다는 은처럼 흰색에 가까운 것들이 더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재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릅니다.